네, 수요일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열어볼게요. 엔비디아 실적으로 골라봤습니다. 해당 종목의 주가 움직임뿐 아니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나아가서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가릴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벤트가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이죠. 엔비디아는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이죠. 목요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실적은 회계연도 2분기 기준 실적인데요. 시장은 이 기간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를 최근까지도 꾸준히 높여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주당 순이익은 4배 수준이 될 걸로 현재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하다 보니 엔비디아에 대한 주요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과 목표가도 최근에 꾸준히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곳은 HSBC이죠. 780달러까지 목표가를 기존 대비 무려 30%나 높여 잡았고요. 키뱅크도 62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각각 주가 위로의 상승 여력을 60% 또 30%가량 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월가에서 내다보고 있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520.85달러입니다. 현재가에서 여전히 14.1% 정도 위로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시각이 전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높아진 시장 눈높이를 과연 만족시킬 만한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오게 될지 내일 새벽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 이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기사가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마켓워치에 실려있는 기사인데요. 뉴욕 소재 금융사 뉴 엣지 웰스의 벤 에몬스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AI 자본 지출에 대한 척도로 작용해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AI의 발전과 관련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생산성 그리고 GDP 성장에 대한 기대 역시 커짐과 동시에 시장에서 실질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의 붉은색 선인데요. 이게 높아질수록 엔비디아의 주당 실적 예상치 파란 선이죠. 역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방증이라는 겁니다. 즉, 엔비디아의 2분기 주당 EPS 예상치가 높아질수록 연준의 11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그의 주장인데요. 실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도 때문에 꽤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표 발표 뭐 아주 중요한 건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영국 유로존 또 미국 등에서 마켓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요건 좀 짚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주요 7개국 PMI를 단순 평균에서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보시면 비제조업도 제조업도 모두 다 아래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일단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PMI가 동반해서 하향하고 있다. 즉, 경기의 둔화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다만 제조업만 떼어놓고 보면 최근에 이탈리아와 미국 같은 경우는 살짝 수치가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서비스업이 다만 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치 자체는 기준선에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국가가 튀는 모습 없이 전체적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정책상으로 봤을 때 긴축 정책이 조금 더 유지되고 있는 구간이죠. 이 안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 둔화가 관련된 지표의 추가적인 약세로 이어지지 않을지 하는 부분, 향후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함께 했습니다.